안녕하세요. 만져봐 뉴스의 한성희 기자입니다. 부천 국제만화축제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부천 영상문화단지에서 개최되는데요. 그중 글로벌관에서 전시되는 스누피 탄생 66주년 기념, 인사이드 피너츠, 찰스 슐츠의 삶과 예술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1950년 탄생된 스누피는 약 50년간 일간신문과 일요신문에 연재되며 우리에게 추억처럼 다가오는 찰스 슐츠의 작품입니다. 슐츠는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의 만화를 그리는 것을 꿈꿔왔고 부모님은 이런 아들의 재능과 관심을 열심히 응원해 주었답니다. 슐츠는 15살에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해서 28살에는 전국 7개의 신문에 만화가 실리는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약 2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모교인 아트 인스트럭션 스쿨 강사가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동료 예술 강사 찰리 브라운과 라이너스 마우러, 프라다 리치, 그리고 빨강머리 소녀 등을 만났습니다. 슐츠는 나중에 그들의 이름을 피너츠 캐릭터로 이용했는데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찰리 브라운과 마우러, 리치 등의 이름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말로 별 볼 일 없는 이라는 뜻의 피너츠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애정어린 그의 캐릭터 때문일 겁니다. 평범한 등장인물을 통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을 진솔하고 감동적으로 전해주기에 그의 만화는 반세기 동안 사랑받고 지금도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겠지요. 슐츠는 그의 작품 피너츠에 철학 이투, 예술성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리 만화와 단컷 만화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요. 2000년부터는 75개국, 2600개 이상의 신문에 40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하루 3,500만 독자를 만나고 있답니다. 피너츠가 탄생한 지 50년, 슐츠는 1999년 12월에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고 2000년 2월 12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후에도 피너츠의 인기는 식지 않아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각종 전시회와 상품 제작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답니다. 평생 만화와 사랑에 빠졌던 슐츠, 그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오늘과 같은 전시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너무도 인간적이기 때문이겠지요. 글로벌관에서 전시되는 스누피전에서 여러분들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져봐 뉴스의 한성희였습니다.